큐브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큐브하면 좋을지 한번 보자. 자리가 너무 없다, 이게. 자, 한번 보자. 아, 유닛 5000대. 아, 크뎁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는. 아쉽구만. 스펙업 해드렸구요. 아, 마이스 터링. 78, 80. 아, 02, 5 올랐네. 어허허허허. 상 레전드들이 매매력을 쓰는구만. 18%. 어, 7에 60초. 탈벨. 2추 버공 올태세. 35, 12, 9. 12, 9, 9. 추워봐. 실프캡 1.5줄이네. 농축이도 많이 오를 텐데. 추업하고 토드만 해도 주스트 무지막지하게 오를 텐데. 아쉽네. 6에 68, 21%에 2줄. 7에 60. 27%에 2.5줄 차이. 1.5줄 같은, 2줄 같은, 1.5줄. 한1.7 정도 쳐주더라고. 상 크뎀. 크뎀 3%에 럭 5까지. 크리슬샵, 럭, 하이 22성. 반지 22성인가? 30% 중요하지. 하트. 보조. 엠블렘. 장갑, 엠블렘, 상의, 망토, 이렇게 세 개를 골라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우선순위 아닌 것 같고. 장갑, 아, 상크뎀 띄우는 거. 생각보다 아주 쉽지 않은 일이지. 먼치였다. 그냥 다 완성되어 있는 템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에서는 절대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모든 아이템을, 완성된 아이템을 사오면은 최소한 접을 때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손해는 안 보는 느낌으로다가 들수 있습니다. 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가장 도박꾼이라니요, 제가. 아, 저는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하는 거. 겸사겸사. 다 말아먹어서 그렇지. 굳이 한다? 저는 장갑이요. 근데 굳이 할 거면 장갑 했을 것 같아요. 장갑 아니면은 뭐 나중에 엠블렘 할 거면 엠블렘을 하는 게 좋고. 어디 하시겠습니까? 네네. 교벌의 돈속이 좀 껄끄럽다. 그럼 엠블렘 안 하는 거고. 뭐 장갑 나중에 살 건데 하면은 장갑 안 하는 거고. 상크든 가시죠. 장갑 들고 갈 히토레이님 거면은 구독 상크든 감사합니다. 갑시다. 장갑을 해보겠습니다. 예? 갑니다. 예. 도전. 큐브를 좀 나름 해본 결과 한 100에서 한 200번 정도 돌리면 상크뎀이 나오더라고요. 아예 똑같은 게 나왔는데요. 기분이라도 내게 아래 걸로 골라오도록 게임석사님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기분 됐고요. 직작의 맛은 무엇인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크크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지. 하지만, 그건 기대일 뿐. 뭐안 나오는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2, 12, 12. 뽑았습니다. 아, HP 회복률. 나름 소소한 옵션이네. 잘 뽑았네, 100급 안 썼는데. 성공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은. 다음? 아, 다음이라.
아, 다음 할 만한 데가 없는데? 그나마 엠블렘이 제일 낫지 않을까? 사냥하는데 부담 없으면은 그냥 윗잔 돌려도 될것 같기도 하는데 말이지. 아, 엠블렘이요. 어떻게 레큐로 할까요? 레큐가 사실 맞긴 합니다. 불큐보다 보통 레큐를 많이 가죠. 갑니다, 예. 레큐 갑니다, 예. 아, 리플의 자파 상점이 명당입니까? 그럼 거기 가셔서 큐브로 도박하시면은 떼돈 버시고 계시겠군요. 장구가 우마무시하게 많으시겠구만. 엠블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띄운다는 마인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로드는 방무 쓰나요? 그래도 유니온이 낮으시니까는 방무 있으면 좋겠지. 아, 방무가 부족해요. 힘힘방도 남았고요. 엠블렘 세절 옵션 띄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엠블렘은 어렵더라. 아, 제일 좋은 거. 그래도 000 같은 거 나오는 게 좋죠. 사냥의 넘사벽 쓰시나요, 혹시? 이런 거 안 쓰시겠지? 돌려도 되죠? 오케이. 아, 레큐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 이게 옵션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게 문제네. 아, 이게 엠블렘 옵션 띄우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진짜 알 거예요. 딱 깔끔하게 요거 옵션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 공격력이고요. 왜냐? 보조의 방문 붙으면 그래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방공공 같은 거. 어떤 좋은 옵션이죠. 세 번째는 방방공이겠지. 보통 방방공은 별로 선호 안 하더라고요. 많아야 한줄 정도. 역시 쉽지 않구만. 쉽지 않아요. 아이, 설마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 66개 있는데요. 아, 마마방. 아, 세상에. 아, 공공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 아, 공공크 13개 남았는데요. 크리티컬을 9%나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건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크악 하나만 찍으면 자동 100%가 될수 있는데. 아, 불큐를 가져. 알겠습니다. 그럼 남은 블랙큐브 18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가능 불가능한 것부터 과연 방공 인트 택대고. 무슨 차이지? 99, 아, 이거는 그래도 위에 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돌립니다잉. 힘 30불 또 나왔고요. 6개 남았는데요. 5개, 4개, 3개, 2개 남았고요. 아, 예. 잘 즐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